하하,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11인치와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11인치 M2 버전, M4 버전이 나왔는데요. 더 얇고 더 가벼워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은 가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아라리에서도 아이패드 케이스 플렉실드 SP를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라리에서 가장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한 분 모셔서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의 사천짜장님 모시겠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리에서 시각 디자이너 하고 있는 사천짜장입니다. 시각 디자이너 하고 계시는 사천짜장님이신데, 시각 디자이너인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경력으로 치면 지금 만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 실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림 많이 자주 그리시나요? 네, 자주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들려가지고, 아이패드로는 주로 어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주로 디자인 작업하기 전에 이제 레퍼런스들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림 그리기. 아이패드로 주로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그러면 레퍼런스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어떤 앱을 사용하세요? 레퍼런스 정리할 때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프로크리에이트 쓰는 것 같아요. 프로크리에이트.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신 그림 중에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거나 보여주실 만한 그림이 있나요? 이거는 이거 되게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이거 뭔가요? 제가 한참 저녁으로 챙겨 먹던 베이글을 그린 건데요. 귀여워. 이건 뭔가요? 제가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그런 건데요. 이름은 찡찡이라고. 찡찡이. 이거는 되게 카페 메뉴 같이 생겼다. 그죠? 이게 약간 제가 투썸 자주 가는데, 투썸에서 볼 법한 그런 케이크 같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추천 메뉴인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딸기가 올라? 네, 딸기 치즈케이크. 딸기. 치즈케이크. 이렇게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시는 사천짜장님이 저희 아이패드 케이스 플렉실드 SP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플렉실드 SP는 어쩌다가 사용을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이제 일하면서 이제 플렉실드를 알게 됐는데, 되게 가볍고 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투명해가지고 되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직원가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컸죠. 그러면 하나둘씩 이 제품의 장점을 어떤 면에서 좀 만족스럽게 사용하셨는지, 제품 장점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조가 프랍이라는 구조인데요. 원하는 각도로 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 프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프랍의 각도를 네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천짜장님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각도가 제일 편하셨나요? 요즘에는 지금 이 각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1단 각도? 1단 각도. 네. 손목에 되게 부담이 별로 없어서 타이핑을 칠 때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손목이 별로 꺾이지가 않아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바닥에 그냥 쭉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아무래도 빗방사도 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심하기도 하고, 여기가 닿는 면적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조금 불편하죠. 이렇게 고개도 많이 숙여야 되고.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여기 이 그 지지대의 크기가 좀 작아서 뒤뚱뒤뚱 거리는 거 아니냐,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이런 사이드 쪽에 힘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이쪽은 거의 그 색 선택 하는 그런 가벼운 작업에만 쓰거든요. 이쪽은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만 쓰고, 그래서 저는 그다지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어떤 각도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편하다,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두 번째로 선호하는 각도는 이 4단 각도? 이렇게 높은 게 사무 일을 하면서 영상 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로 여기에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이제 일할 때 여기에 이제 스킬 같은 거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참고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 아라리에서 사천짜장만큼이나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각도를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눕히면 30몇 도 정도의 약간 이런 각도가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밑에 흘끗흘끗 이렇게 보기에 딱 좋은 그런 각도가 돼서 이게 은근히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는 색상인데요. 플랫실드 SP에는 투명한 색상만 있었습니다.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에어 M2 버전, 아이패드 프로 M4 버전 케이스를 출시하면서 클리어 버전과 클리어 블랙을 출시를 했습니다. 클리어는 종전과 똑같이 완전 투명해서 패드를 꾸미기를 할 때나 아니면 아이패드의 색상을 더 잘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선택하시면 되는 색상이고, 검은색이 살짝 가미된 클리어 블랙 컬러는요, 아무래도 이 케이스 소재가 TPU다 보니까 충격 흡수는 굉장히 잘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때문에 변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클리어 블랙 컬러는 그 변색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깨끗한 케이스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이 플렉실드 SP에는 아이패드와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사수사장님, 그림 많이 그리시니까 펜슬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겠죠? 펜 수납이, 전에 쓰던 케이스는 이런 펜 수납이 없었어가지고 뭐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얘는 따로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꺼낼 때 얘만 이렇게 먼저 꺼내고 그다음 가방 안에서 계속 얘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계속 찾거나 이제 부피가 큰 이제 파우치 이런 거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넣고 다녔죠. 네. 파우치를 많이 들고 다니셨나요? 이 펜슬 때문에 파우치를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플랫실드 SP 쓰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들고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구조를 보면 약간 다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잘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막 이렇게 꽉 잡아주게 되면은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수납을 할 때 이렇게 계속 힘을 줘야 되는 이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이게 충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해보시면 충전은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이 케이스 쓰는 덕분에 항상 풀 충전하고 다녀요. 그전에는 충전하려면 제가 케이스를 벗기고 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 돼가지고 얘가 자주 방전이 됐었어요. 또 자주 방전되다 보면 이렇게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 없이 계속 풀 충전하고 다닌다는 점. 붙어있기만 하면 충전이 되니까 이거 딱 꽂아놓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충전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네, 지금 완전 제 최애 케이스입니다. 뭐 파우치에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고 했죠? 네. 케이스가 씌워져 있다고 해도 좀 떨어뜨리거나 뭐 이러면 좀 망가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화면 쪽으로 막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뭐 범퍼도 있고 이래서 보호는 되게 잘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뜨리신 적은 있어요? 네, 많이 떨어뜨리죠. 이거를 착용한 상태로? 네. 망가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당연히 망가지는데 네.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때가 대부분이었어서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한 70, 80cm 높이? 70, 80cm 높이에서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졌을 때 뭐 이상이 없었다? 네. 케이스는 고장났나? 케이스는 고장이 났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찢어지거나 뭐 깨지거나 할 일은 없죠. 사실 저도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예전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플렉실드 SP를 썼었는데 저는 키보드 사용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 키보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키보드를 많이 썼는데 키보드 케이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옆면이 보호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은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가방이 끈이 풀려버린 거야. 뚝. 그래서 가방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뚝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표현. 그치? 나 진짜 나 이거 계속 개빡쳤다니까? 나 애플케어 플러스를 하지도 않았거든. 난 여태까지 아이패드 되게 오래 썼는데 아이패드 쓰면서 애플케어 플러스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잘 떨어뜨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떨어졌는데 이렇게 찍힌 거야. 딱 이거는 범퍼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보여주는 위치인데. 내가 플렉실드 SP를 씌운 상태로 돌아다녔다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떨어뜨렸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위치인데.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플렉실드 SP 쓰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가운데 이렇게 프랍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거 덜그럭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필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근데 바닥에 놓고 필기를 할 때 여기가 수평이 안 맞으면 뒤뚱뒤뚱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 어딜 눌러도 건들거리질 않아. 그래서 필기할 때 진짜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플렉실드 SP에 대해서 사천 짜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출연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 최애템을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최애템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 주시라고 제가 최애템 다섯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나요? 네. 혹시나 요 뒤에 프랍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 세 가지 색깔이 더 있거든요. 갖고 싶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퍼플. 그거 프랍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